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 등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함께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 3명이 8월 30일 구속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세력 말살 전략이며 촛불 시위를 잠재우려는 공안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가정보원이 유신 시대에 써먹던 용공 조작극을 다시 21세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루아침에 지하조직 성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와 또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는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258명의 찬성으로 정보원에 의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정보원의 말만 믿고 표결에 찬성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의 내용은커녕 최소한의 기본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남코리아의 국회는 공안 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한 유신 파시즘의 무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를 만든 내란 음모 사건의 다섯 가지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무력으로 체제 전복을 위한 국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 수사 대상 중 군사 관련자가 전무합니다. 이번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인물들은 모두 공개 합법 활동을 하는 정당 활동가, 대중단체 상근자들입니다. 부장으로 집권하겠다는 내란 음모 사건에 장교 한 명, 병사 한 명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압수한 물품은 모두 11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종은요. 서류들 다 포함한 거죠. 한 장, 두 장 포함한 거고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대통령 직속의 공식 국가기구입니다. 그 공식 국가기구에서 발간한 자료가 이 11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평론가 유창선 씨 잘 아시죠? 한 장 분량의 정치평론가 유창선 페이스북 자료가 역시 압수물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한 자료를 압수물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목은 여론조사로 본 단일화 정부 시사점 및 재연이라는 자료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100여 명이 그러한 내란을 음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 않은 100여 명이 내란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볼리바르 혁명운동을 조직하여 활동한 육군사관학교 교장 출신의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 2월 페레스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군인들을 중심으로 좌익 쿠데타를 감행했으나 실패해 2년여간 투옥됐습니다. 당시 공수부대 중령이던 차베스가 좌익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동원한 군인은 1만여 명이었습니다. 정보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자료는 거액으로 매수한 프락치로부터 얻은 5.12 녹취록, 수사 대상자들의 이메일 통신 감청자료, 8월 28일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외화 러시아 돈 1만 루블, 미국 돈 621달러를 포함해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한화 1억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입니다. 정보원은 일반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총이나 폭탄과 같은 무기와 국가의 연계를 상징하는 무전기나 난수표 등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모의했다는 지난 5월은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평화로 전환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3월, 4월 미국과 남코리아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 이후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기가 완화되었고 북도 특별한 군사적 공세는 취하지 않고 경제 건설에 집중했습니다. 선전하기에 장착된 사진기의 화소수가 높아 인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가장 그만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14일 이지마 특사가 방북했고 5월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일 순회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5월 22일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방중해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관련국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6일 북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지구 정상화와 금강산 재개를 위한 당국자 회담 제의라든지 6월 16일 북의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한 북미 당국 고위급 회담 제안 등 특히 국면이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 중이었는데 북의 지령을 받은 내란 음모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보원이 적용한 주여미 발언에서 나오는 파출소 공격, 통신시설, 유류시설 파괴는 21세기 최첨단 전쟁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21세기 전쟁, 특히 코리아전은 북과 미사일의 핵과 미사일이 오고 가는 최첨단전입니다. 초전자기파 슈퍼 EMP까지 동원되는 최첨단전에서 국방부 경찰청도 아닌 파출소를 타격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통신 유류시설도 예비군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할 수는 있으나 녹취록이 나오듯 비비탄 개조 소총탄과 사제폭탄 수준의 무장력을 가진 소수인원 100여 명이 이러한 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설사 경기도 지역 262개 파출소 중 한두 개를 타격하여 무장을 갖춘다고 해도 KT 해와지점 한 곳을 타격 성공해 인터넷 속도를 지연시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유조창을 공격해 총 1개의 수도방위 사령부와 4개 군단 이하 16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막강한 수도권 군력에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고 황당한 주장입니다. 내란모의 보안이 너무나 허술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1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공개적인 강연 형태로 내란을 선동하고 계획을 모의했다는 설정은 기본 상식에 맞지 않을 뿐더러 황당한 시나리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렬 위원장은 지난 5월 모임은 이석기 의원을 강사로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당 임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소집한 당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당시 행사가 이석기 의원의 강연, 분반 토론, 종합 토론 등 세 영역으로 진행되었다며 총 7개의 분반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30에서 40명으로 구성된 점을 들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많은 사람이 토론을 하다 보니 돌아가며 개인 소감을 피력하는 수준에서 분반 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의 취지, 강연의 취지, 분반 토론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것이 지금 악용되고 있다. 또 정보원이 주장하는 내란 음모를 위해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비밀 조직 RO, 이른바 산악회를 직역하면 혁명 조직인데 과연 혁명 조직의 이름을 혁명 조직으로 지었을까도 의문입니다. 여러분, 시민 당원 130명이 모여서 국가 내란 음모를 한다. 여러분, SN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총과 탱크를 갖고 있는 국군 장병 130명이 모여도 국가 내란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시대입니다. 무슨 국가 내란을, 아니 그것도 국가 내란 음모를 하려면 소규모로 몇 명씩 모여서 해야지. 아니 대낮에 그것도 무슨 종교기관에 모여가지고 무슨 거기서 어떻게 국가 내란 음모를 합니까? 내란 음모를 하려면 보안이 생명인데 어떻게 130명이 보안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세계가 웃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려도 돼요 이거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일부 그룹의 내란 예비 음모 사건을 전격 발표한 뒤 이 사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은 거의 보도하지 않던 보수 언론과 방송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정원 개혁 문제는 의제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터뜨렸는가입니다. 이번 사건은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말대로라면 2010년부터 진행된 내사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8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원 개혁 발언 직후 이틀 만에 정보원이 비사실 공표금지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보수 언론에 흘린 녹취록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내라는 모정국은 공안 올드보이 4인방, 즉 남재준 정보원장을 비롯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기관인 정보원이 수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우중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보원은 수사 내용과 공개, 강제 수사 착수 시점 등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수사지휘의 정점에 전 중앙정보부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김 실장과 남 원장의 첫 합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등에서 정보원 개혁 입법안을 내놓으며 정보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는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실시되기 직전이었으며 9월 국회에서 여야 대격돌을 앞둔 시기입니다. 더불어 8월 10일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에 10만여 명의 국민이 정보원 규탄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3.15 부정선거, 워터게이트를 능가하는 12.19 부정선거와 정보원 게이트의 국기문란 사태에 책임을 묻고 이제는 단순히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보원 해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발전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사이버 수사, 사이버 또는 심리전단팀은 이런 활동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왜 선서를 못하고 하시냐는 겁니다. 아니 이제 저는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정보원이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단죄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원이 내란 음모자를 색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이번 내란 음모 사건은 1958년 진보당 사건, 1974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수많은 내란음모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무시무시하게 터져 무고한 사람들을 처형 또는 구금하며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됐지만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에는 재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되는 과정을 똑같이 답습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상황에서 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은 9월 3일 서해 최전방에 있는 장제도 무도 방어대와 원래도 방어대를 시찰했는데 이는 남해 정보원과 박정권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북과 연계 지으려 하는 것에 대한 북의 응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헌정을 중단시키고 강력한 1인 독재를 구축한 박정희는 자신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 일명 통대의 간접선거를 통해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로써 영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는 완성된 것이다. 역대 독재 정권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초래한 정권의 위기를 내란음모와 같은 공안 사건을 터뜨리며 모면하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 박근혜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즉시 이번 내란음모 사건 조작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모두 석방해야 합니다. 정부원과 박 정권이 아무리 민심을 현혹하고 진보 세력을 고립말살하려 해도 12.19 부정선거와 정부원 게이트를 규탄하는 민심의 촛불은 지난 8월 30일 폭우 속에서도 2만 명이나 결집하여 박근혜가 책임져라라고 외쳤습니다. 정부원과 박근혜 정권이 발악적으로 유신 파시즘의 망령을 불러오는 만큼 촛불의 저항은 횃불로 승화되고 들불로 확산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